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비주입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혹시 신년 계획으로 외국인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끔 알아기 실력 늘리기 이런 계획을 세우신 분이 있으신가요? 누구인가?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지난 Q&A 영상에서 제 영어 공부 방법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영어 잘하는 법에 대해서 제 경험이나 제 의견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을 되게 많이 할것 같은데, 일단 우리 영어를 공부할 때도 영역을 나눠서 공부를 하잖아요. 제가 오늘 특별히 다룰 영역은 말하기 영역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해요. Q&A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영어권 국가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국내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에서 제일 쉽게 배울 수 있는 외국어가 영어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우선 배우면서 영어를 쓰는 외국인들이 제 의견을 알아듣고 같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는 방학 때제 자신이 약간 인어인간처럼 느껴질 때 다른 언어를 한번 배워보자 해가지고 중국어나 프랑스어 학원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자격증 따면서 자존감도 좀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방학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영작이나 아니면 독해를 잘한다고 해서 아무 노력 없이 영어 말하기를 유창하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애초에 그냥 사람이랑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이용하는 그런 수단이 언어잖아요. 저도 물론 국내파고 영어 마스터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영화 같은 거는 자막 없이 보는 수준이고 강의, 대학 강의 같은 거는 어려움 없이 이해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말하기는 몇몇 사람들은 저를 한국인이 아닌 그 영어권 국가 현지인으로 일단 저는 문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관계대명사, 선행사, 관사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 보이고 그거 제가 게을러서 그런 그냥 안한 거긴 하지만 그 대신 저는 듣는 게 다른 사람보다 강해가지고 고등학교 중간기말고사 시험 문제 있잖아요. 그 문단 자체를 그냥 다 제가 읽고 그걸 녹음해가지고 진짜 100번, 1000번 들어가지고 그렇게 익혀가지고 시험을 보고 이랬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여기로 가야 돼, 이거는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그 문법이 너무 하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 듣기가 말하기 실력을 높이는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뭔가 언어에 대한 문법은 예를 들어서 한국어라고 치면은 토종 한국인보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더 문법 단어나 문법에 대해서 더잘 알고 있지 않나요? 저도 노이한테 물어보잖아요. 이게 왜 여기 가야 돼? 이게 왜 이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노이는 그냥 아 몰라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말해왔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물론 제가 말하는 거는 아기가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대로 그대로 익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배워지지도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람이 그한 외국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일정 나이가 지나면? 근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 모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그 모국어를 어떻게 익혔냐, 그 방법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그 언어를 접근하면 말하기 실력이 정말 는다는 걸 느꼈어요. 저도 절대 처음부터 유창하게 말하지는 못했고요. 대화할 때막 머릿속에서 번역기가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 언어로 들어오면은 이 번역기로 작동을 시켜가지고 다른 언어로 출력시키고 이런 과정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약간 지끈거리고 부담 느끼고 저도 이렇게 느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번역기가 없이 편하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그냥 들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를 들어도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CNN이나 BBC 방송을 그냥 하루 종일 제가 있는 공간에 틀어놓으면 영어가 는다고 생각하셔가지고 TV에 시도 때도 없이 틀어놓을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해본 결과 도움이 별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들어도 집중해서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한 연설이나 강의 아니면 이 듣는 자료도 자기의 수준에 맞게 구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있던 시절부터 그런 공부 방법을 해왔는데 막 진짜 미친 듯이 이거 두 개 손가락 재생 멈춤 재생 멈춤 재생 멈춤 이렇게 딸깍딸깍거리면서 계속 그거를 듣고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한 문장씩 듣고 하면은 내가 어렵다 그러면은 한 단어씩 듣고 중지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받아 적고 나서 받아 적은 게 정확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틀린 거를 나중에 확인해야지 이 문장에서는 이 단어나 이 표현을 썼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훈련을 계속하면은 나중에 익숙해지면 제가 굳이 받아 적지 않고 그냥 들어도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받아 적을 때처럼 그 문장이나 그 표현이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진짜 실력이 높아지면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는 자막 없이도 듣자마자 이 뇌가 그냥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영어를 말할 때는 긴장하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야 돼요. 전에 말한 그 연습을 꾸준히 해서 듣기 실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안에서 쌓인 내공을 입 밖으로 내뱉어야 되잖아요. 물론 말하기에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보통 한 언어에서는 일정한 말투나 악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투나 악센트가 되게 그럴듯하면은 외국어를 말할 때에도 현지인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페이퍼 타올 여기 있네. 자네 울장이니신 백 회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지. 자네는 계획대로 남은 시계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백 회장님 친구에게 전달하고 눈 자유의 몸이 아니야. 천장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뭐 때문에 이러는 아무도 날 이해 못해. 그 분이 좋네요. 이 두 명은 누구야? 살고 치기 좋아하나? 리라고? 너 같이? 이 영상들 잘 알아듣겠나요? 저는 토종 한국인인데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이 영상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단어 하나하나 발음을 떠나서 띄어쓰기나 한국어 특유의 액센트, 말투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 나라 사람 언어를 그냥 발음만 따라해서 이렇게 생긴 사태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생각 없이 말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그 나라 언어를 많이 듣고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억양이나 표현, 습관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초등학교 5학년 아기를 과외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 어머니께서 나중에 은퇴하시면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다고 저한테 영어 과외를 부탁을 하셨어요. 회화 수업이니까 제가 말을 걸고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도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 영어를 하는데 막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왜 자꾸 웃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제가 막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게 듣기에도 되게 오글거려 하시고 쑥스러워서 말을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 이런 억양을 잘하는 척한다, 오글거린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말하기 실력을 올리는 제한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한국에서 그 영어 말투대로 훈련을 해본다고 해도 외국인 친구도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제가 외국어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아빠께서 전화 영어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학교 다니니까 제가 밤 10시쯤에 주 3회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에는 막 재밌게 하다가도 침대에서 누워서 하루에 있었던 일 그냥 말하거나 이렇게 되게 캐주얼한 대화로 대충 마무리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한 1년 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말하기 실력이 늘었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실제로 이 나라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랑 대화를 해보면 아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표현을 쓰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게 진짜 많이 보이고 나도 모르게 오래 할수록 따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독해책이나 아니면 문법책 백날 보고 이렇게 말해야지 생각하는 것보다 대화에서 부딪혀보는 게 정말 정말 많이 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막 준비를 했어요. 아, 나는 공부를 어떻게 했지? 생각하고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화상 영어 어플인 캠블리 담당자님께서 제 영상들에 영어 관련 질문이 많다는 거를 그분도 다 읽으시고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 제안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실제 경험상 효과를 본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라도 현지인이랑 말하는 연습을 하는 체험을 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음성으로 했지만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화상 영어라서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떨리고 약간 빡셀 수가 있어요. 얼굴 안 보고 전화하면 뭔가 더 편하고 원래 생각했던 대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쉽게? 근데 어차피 말을 한다는 게 얼굴을 보고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자꾸자꾸 해주면은 훨씬 단기간에 그 말하기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수강이 가능한 원어민 분들이 쫙 떠요, 그 시간대에. 왜냐면 24시간 동안 다 되니까 제가 중학교 때 항상 시간이 정해져가지고 뭔가 숙제처럼 느껴지고 이런 점이 되게 줄게 되는 그런 어플이에요. 자기가 말을 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해서 전화를 거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옛 기억을 살려서 캠블리를 한번 체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하이. My name is Jen. What's your name? Hi, Jen. I'm Juby. Juby? Nice mm-hmm.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Where too. Are you from, Juby? I'm from South Korea, and now I'm staying in Canada. Oh, okay. What part of Canada? Toronto. Toronto. Oh, okay. How long have you been in Toronto? It's been 6 months. I don't like soggy vegetables. Me neither. So, I mean, they have some good stuff. I mean, some fried food is good, not healthy. Yeah, it tastes good. Yeah. What about in Canada? Are you missing the food from Korea while yeah, you're in Canada? Yeah, definitely. But, like, especially Toronto is so diverse. There's, like, different kind of food that I can try. Also, there's Koreatown, so I occasionally visit there and have, like, Korean barbecue. How does it compare to the food from Korea in Koreatown? It is Koreatown, so it's pretty authentic, but, like, but it's obviously different from Korea. Red sauce, like spicy. It's the sauce that comes with bibimbap. Oh, gochujang. Yeah, I can't say that. How do you say that again? Gochu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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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t starts with J. Gochujang. Oh, gochujang. Mm-hmm. Jung. Yeah. Okay. Exactly. Yeah. That sounds. If my husband got that as a present, he would be so happy. So yeah, I think that's I know. A good present. So you're dating someone. Is he from Canada too? Yeah, he's Canadian. Oh, okay. Did he come over to you and like have a pick? Did he have a pickup line or say a pickup line to you? Actually, not. Like there was no pickup line. As far as I thought, I didn't know that he's like hitting on me. So you guys were friends for a little bit then? Or like a little just bit, hanging yeah. out? Mm-hmm. That's how my husband and I were, and I think it takes the pressure off. How old are you? I'm 24. I'm turning into 25 in a few days. Oh, okay. It's like 25, all, before I hit 25, I always thought like 25 was this kind of important number. I don't know. Yeah, right? Do you feel like... No, like I feel like I'm still like 19, but then I'm already 25, but nothing very mature, nothing very different from past me. Yeah. Can I give you a secret? Tell you a secret? What's I think that? We always feel that way. Yeah. I still feel that way. Right? I'm 34 and I still, sometimes I look around and I'm like, I've been married for 14 years. I've been married for this long. I have all these responsibilities. Who am I? How old do you think is it, like, what's the good age for marriage for you? It's not only about age, but also like, how am I responsible in terms of financial state? And I should be mentally independent. Mm. Yeah, it's very complicated, but I don't think it's all about age, though. Yeah. You said mentally independent. What do you mean by mentally independent? I mean,
when I face some difficulties in my life, whether it is big or small, I should be able to deal with it by myself. Like, depending on someone is not always good. Being mentally independent is also the way that can support the other. You know what I mean? Yeah. No, I do know what you mean. Actually, my husband and I have the same thought, because a lot of people today, they think that by getting married or by getting a boyfriend, having children, that that is going to make them happy. And so then they're depending upon other people for their happiness. But what my husband and I have found is that what makes a happy marriage is two independently happy people coming together. I totally agree. It's like doing something that each other wants independently, and then facing the one direction and go together. Yeah, that's a very good way to put it. Yeah, facing the one direction and going together. Like, I think it would be very hard to have a marriage where your big goals in life, not small goals, but the big goals in life are so different. A big goal, for example, children. If one of you really wants children and the other one doesn't want children at all, you're going to have an unhappy marriage. That doesn't make sense, yeah. So I think, like you said, the value, like personal value should be also the same. I think that's important. Yeah, it is. And when you can find someone like that, then this is my romantic side coming out, but don't let go when you finally find that person. Okay. Hi, how are you? I'm good. How are you? Can't complain. What's your name? I'm Juby. Nice to meet you, Juby. I am Tsepo. I'm from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Oh, okay. Then tell me, as I said, your English is quite good. So when did you start to learn the language? First of all, thank you. I started learning English when I was like 6 or 7. But in general, I love like learning new language. It's pretty cool that like I can make a conversation with someone who is not from Korea, you know? Yeah, yeah. So and sorry if I'm asking too many questions, just let me know. Oh, no, no worries. I was going to ask you, did you move overseas at any point? Actually, not really. I'm staying in Canada, but it's been 6 months. And before that, I've never lived abroad before. I did an exchange in Netherlands. Oh, wow. Okay. In the Netherlands, Dutchland. Mm-hmm. Did you learn any Dutch? Actually, no. I would say no, because like the only thing I remember is when you say please in Dutch, they say alsjeblieft, sort of that. I learned from like grocery store. So that's how I say it. I'm keen on your experience with Dutch, because in South Africa,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is called Afrikaans. Afrikaans is born out of Dutch, because the Dutch settlers came here in 1752. So in South Africa, they don't say asjeblief, they say asjeblief, but it's basically the same thing. So basically, if you're from South Africa and you speak Afrikaans fluently, you'll be fine if you go to the Netherlands. It'll sound a bit different, but it's quite similar in many ways. Oh, interesting. I didn't know. Now you know. All right, then I shall release you. Yeah. And let you be on your way. Okay. Mm-hmm. Great, Juby. Really nice to meet you. Any questions before you go? No, I don't think so. Okay, fantastic. Enjoy your day further then. Keep well. Yeah, you too. Cheers, bye. Bye.자, 이렇게 해서 제가 캠벌리의 여러 강사분들이랑 한번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저는 주제를 딱 정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대화 주제가 되게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막 흘러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엄청 다양한 주제를 되게 말하게 됐는데, 제가 써보고 다시 느낀 점은 외국어는 쓰면 쓸수록 는다는 점이에요. 특히 말하기는 듣고 자기가 말하는 연습이 많을수록 확실히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외국에 있고 남자친구랑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1대1로 여러 주제에 대해서 말할 기회는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각각 다른 억양들을 가진 외국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 발음이 약간 약한 편이거든요. 확실히 할수록 이 말을 하는 표현의 범위가 좀 이렇게 늘어난 느낌? 말문이 트인다고 해야 될까요?
언어는 애초에 공부를 위한 과목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기 위한 아주 아주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소통을 한다는 느낌으로 다가가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님분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학생인 분도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교환학생이나 유학을 준비하고 계신다거나 영어 면접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한테도 이 어플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로 이 캠블리를 무료로 체험을 해드리고자 제가 코드를 만들어 왔는데요. 제 영상은 스킵하시더라도 이거는 진짜 무료니까 한번 해보세요. 캠블리를 회원가입하실 때 주비주 코드를 입력하시거나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놓은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주비주 코드를 입력하시면 무료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짜니까 무료니까 부담 없이 나라별, 선생님별 자기가 필요한 거에 맞게 한번 골라서 꼭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국내파로서 최고로 가성비 있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본 것이니까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는 보장입니다. 그리고 무료 체험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